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는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번째 글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이제도 있고 현재, 전에도 있었고 과거, 장차 올 자요 미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있을 뿐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씀합니다. 이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앞에 4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았던 말씀인데 여기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또 장차 오실 이시며 미래에 네, 이런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속성에 있어서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네,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전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는 전능하시다. 그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능하다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모두 10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9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맨 중앙에 노란 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 땅은 그리스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데 있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그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의 그 남쪽, 서쪽 거기에 동그랗게 지금 제가 검정 원을 거기에 표시해 놨는데요. 네, 거기가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반모섬의 전경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조금 앞에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조금 가면 이제 반모섬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 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반모섬에서 광산에서 주예수로 일하게 됩니다. 이 아주 그 외로운 섬에서 광산에서 죄수로 일하고 있는 것 매우 힘든 일이었겠죠. 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장래일의 비전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죄수로 일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때에도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니르바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때 풀려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 요한은 이렇게 그 요한을 스스로 지칭했고요. 너희 형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을 부를 때 어떤 분들은 다정하게 부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김 씨니까 저를 이제 부를 때 패스터 김 부르지 않고 브라더 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김 형제님, 네, 혹은 뭐 그레햄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부른다면 브라더 그레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레햄 형제님, 네, 여기 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목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신분상 동일하게 형제입니다. 이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가까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이렇게 그 스스로를 지칭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이 자신 요한을 소개할 때 장로라 그렇게 호칭을 또 하십니다. 스스로가. 왜 여기 장로라고 했을까요? 그 서신에는 이 호칭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왔다. 네, 그러면서 주의하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또 지혜자로서 그렇게 요한 2서 3서에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또 스스로를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네, 그때 제자라 자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 기대는 네, 그 제자로서 또 호칭이 적절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네, 지금 여기 반모섬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인내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고 또한 인내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죄수로 내가 왜 이런 광산에서 이런 막노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매맞고 내가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서 땀 흘리면서 외롭게 내가 살며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여기 없죠. 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운 섬 반모에서 그것이 광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막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데인데요. 네,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나는 그분의 인내에 난 동참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 보면은 박해를 참 많이 받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슬퍼하고 절망을 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저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왜 이렇게 의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걸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났던 요한과 여기 바울 같은 분들이 박해를 상시로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때 이 그 이방인들이 있는 도시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번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이방신들로 가득 찬 곳에 가서, 세상과 죄로 가득 찬 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마귀의 이 소굴 같은, 마귀의 이런 그 이 진영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치 그 이 특수 부대 같이 들어가서 몇 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던 곳에 너희들이 감히 와?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하면서 싸움하면서 박해를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박해하면 너희들이 쫓겨나가겠지. 우리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박해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탄이 어떤 박해를 집어던져도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노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병들은 박해를 이기면서 그들은 전진한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군대들이 어떻습니까? 전쟁터는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전투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돌이킨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군인이 아니죠. 나중에 그 표창을 받고 또 후세까지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그 두 인물이 있죠. 세종대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왜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경모하는 마음이 왜 시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가장 어려웠던 임진왜란에, 가장 어려웠던 그 전투, 그 마지막 그 명량 전투 같은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백 척의 외선을 상대로 해서 그저 열두 척 가지고 나가서 상대한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숨고 도망하겠죠. 네. 근데 오히려 싸움을 자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선들을 향해서 열두 척을 가지고, 이 출진하는 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독려하면서, 네.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까지 내가 죽은 거 알리지 말라고, 네. 그렇게 당부하는, 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게 될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양으로만 머물지 마세요. 네. 양으로만 머물지 마세요. 양이 되어야죠, 물론. 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양입니다. 네. 목사도, 네. 주님 앞에서는 다 양입니다. 다 양이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싸워야 공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상대 가서 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많이 전투를 벌이셔야 합니다. 전투를 벌이고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공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들이 박해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 집에서 받는 박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는 부인이 박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받는 박해도 있습니다. 왜요? 남편처럼 살지 않으면 박해를 안 받거든요. 네. 근데 남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그 밴쿠버나 혹은 뭐 심지어 우리 뭐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그 만주나 이런 지역에서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쩌자고 거기서 자꾸만 이렇게 북한 땅에 잡혀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 잡혀가고 싶어서 잡혀갑니까? 얼마나 주의를 하겠어요. 네, 그런 위험한 환경이니까 주의를 하고 해도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이죠. 네,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네, 북한 땅에 잡혀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데요. 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더 귀중히 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끌려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박해를 받으십시오. 경건함 때문에 많이 박해를 받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훨씬 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결코 안이하게 지나갈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차라리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택하십시오. 그리고 영원을 통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또한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여러분이 욕먹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창이나 들고 가는 그런 그 칼이나 그냥 지고 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여러분 칼을 빼서 창을 들고 격전지에서 여러분이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투가 있을 때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칼을 맞지 않겠어요? 싸우다가 보면 왜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그 인터넷에 이 말씀들을 올려놓으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공격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건 점잖은 거예요. 네, 무슨 뭐 이 말 저 말 뭐 막 들려옵니다. 네,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놓잖아요. 요새는 이게 탁 보면 이 쓰레기 그냥 내가 탁 지워버립니다. 네, 뭐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그 쓰레기 가지고. 네, 한국에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어떤 그 뭐 헌금 이런 공개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인터넷에 그걸 올려놓았답니다. 그런데 올려놓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본인은 잘했다 싶은 거예요. 왜 다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굉장히 클린하게 아주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네,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이 선한 동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투명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면 뭐 좋은 말 하겠지. 8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자기가 그걸 하나하나 다 봤대. 8천 개를 다 봤대요. 그분 얘기로.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3개월 동안은 사람 만나는 그 공포증, 기피증이 생겼더랍니다. 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요. 8천 개 욕을 다 읽고 나니까 자기는 그래도 어떻게 뭐 교회를 그냥 아주 뭐 재정을 뭐 아주 지금 공개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자기를 뭐 칭찬은 못할 망정 욕이하겠나. 근데 그냥 8천 개의 욕을 다 읽고 그걸 왜 다 읽어요 그걸.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악플이 달려서 목숨을 끊는 그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분이 읽지 않을 겁니다. 네, 뭐 계속 뭐 욕하고 뭐 계속해서 뭐 저거 하고 뭐. 네, 여러분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인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그 이단 전문가로 평신도로서 아주 최고의 분이 있죠. 네, 아주 지금 그 활발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평신도 가운데도. 네, 우리 지금 여기 이 크리스천 신문 같은 이 밴쿠버에 있는 신문은 이 남 집사님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예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제 글을 지금 계속 아주 그 싫으시잖아요. 네,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이단신 전지와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귀해요 이런 평신도 일꾼들이요. 네, 이런 분들 네,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에 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주의 날이 무엇일까? 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주일이다. 한 날에 한 주의 첫날 네, 썬데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성경의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런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 주의 날은 여기에 The Lord's Day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주일날로 이렇게 봅니다. 주일날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듣고 있구나. 그런데 그 주의 날은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네,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주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재물이 약탈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의 강도를 당하는 거, 강도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재물이 약탈이 돼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그런 그 재물이 약탈되는 심판을 그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여기 주의 날 이날 그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날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바로 이것이 그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들은 그 날이다. 주의 날이 그거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인가? 네, 이 전천년설주의 가운데 한 어떤 분들은 이제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휴거 이후의 천년 왕국 끝까지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 네, 만약 이 주의 날이 그런 그 주의 날이라면 주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휴거 이후에서 천년 왕국까지 그때까지 이거 바로 주의 날이다. 네, 휴거를 여기 말씀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네, 그, 휴거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걸 너무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해서 밤에 오신다. 뭐 지구의 반대편에는 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은 낮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는가. 밤에 도둑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때 도둑이 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께서 임하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봤는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큰 음성으로 부르실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저 산에서 나팔 소리가 빰빠람 하면서 아주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누가 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팔 불기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아침 일찍 올라가서 거기서 빰빠람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빰빰 큰 소리가 막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백성이 다 떨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크고 아마 무서운 그런 거 이 소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우리도 이제 갑자기 있다가 밤에 한참 뭐 제가 책 보고 뭐 이렇게 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왱 하면서 그 경찰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제가 뭐 길에서 저희 집이 이렇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뭐 몇십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나가면 그냥 웽 소리가 나서 아주 주위가 확
가끔 이제 드는 때가 있는데 여기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여기 매우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다 듣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위를 끄실 때 큰 나팔 소리로 그렇게 그 불어서 이렇게 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를 끄실 때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무서운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네. 나 정신이 반짝 드는 때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큰 실패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고난을 주실 때, 무서운 고난이 올 때,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를 끄실 때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 이사야 56장에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날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죄를 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외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높여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 왜 저러시는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설교자들 가운데 제일 아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소리가 얼마나 쟁쟁한지. 그냥 설교할 때 나팔 소리 같이 쟁쟁쟁쟁쟁쟁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참 정말 이 말씀을 따라하기 얼마나 정말 적절한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자, 이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 교회는 어디입니까? 네. 자,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터키의 서부 해안 지방, 네, 그쪽에 이제 주로 뭐 이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에베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서머나, 버가모 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서 두아디라, 사데 남쪽으로 내려가죠. 빌라델비아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라우디게아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그 반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 달과 같이 이렇게 반원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교회죠. 네. 그 당시 로마령 그 아시아에, 로마의 그 송령 아시아에 있었던, 네. 예, 바로 지금 터키의 지금 서부 지방이 아시아죠. 네, 그 당시에 그 말이 아시아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있던 이 일곱 역사적인 교회를 여기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노섬에 이 그 유배되기 전에 목회했던 데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그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이 일곱 개 교회에 편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역사적인 개교회지만 또 일곱 교회는 이 시대를 통틀어 존재하는 전교회를 나타낸다. 교회 시대에 있는 전교회가 바로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 또 이게 또 워버드 박사도 일곱 개교회는 전교회를 나타낸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교회인데 또한 이 개교회는 전교회를 나타낸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일곱 번에 나오는데 일곱 번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들, 개교회들 말씀을 전하고 맨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같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모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전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이죠. 이단들은 여기에서는 일곱 교회가 자기네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곱 교회가 실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들 교회라고 이렇게 속이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여기서 아주 상습적으로 범하는 잘못들이 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 교리에 꽤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왜 정통 교회들이 여기에서 맞는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일곱 개의 아시아의 일곱 개의 교회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한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전 교회 하신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꿰다가 갖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이단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다. 이 말씀이다. 갖다가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약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을 쓰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여기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몸을 돌이켜서 이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뭘 보았습니까?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금촛대인데요. 뭐 지금 보니까 이건 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은촛대가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그 절기 이런데 그 사용하는 절기 지킬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촛대입니다. 이 지금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재밌게 만들었죠. 네,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그 산호세. 이 도시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가 마침 이제 연말이었는데 연말 장식 또 거기에 또 산호세에는 그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이 장식을 이제 여러 단체에서 그 큰 광장에다 이렇게 해놓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참 보기 좋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촛대인데 자, 실제 이 정말 그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금촛대가 뭔가 하면 여기 이 모습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를. 네. 금촛대가 지금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네? 네 일곱 개입니다. 네. 이 금촛대가 물론 하나죠. 금촛대인데 등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일곱 개가 이렇게 등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 금촛대 안에 등이 지금 일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밑에 www.templeinstitute.org 여기를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templeinstitute.org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그 김종철 감독이 이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냈는데 그 가서 촬영한 곳이 여기입니다. Temple Institute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네,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짓는데 어디에 짓느냐 하면 그들이 바라는 데는 지금 모스크가 들어있는 아랍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제일 아주 그 거룩한 성전 중에 하나로 두 번째 사실상 두 번째로 중요한 성전으로 여기는 그
이 모스크, 지금 그 옛날에 모리아산에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다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모스크, 모슬렘의 회당을 지어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를 다시 이제 모스크를 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집기들, 이런 것들을 금으로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 개씩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제사장들을 훈련하는, 그때 제사들 지낼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을 훈련하는 학원, 학교를 지금 또 시작을 아마 했죠, 벌써.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이 금초대, 이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아마 고증을 거쳐서 이게 제일 아마 정확한 걸 겁니다. 네. 지금 금초대를 봤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금초대를 봤어요. 근데 몇 개를 봤습니까? 일곱 금초대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일곱 개는 그 등이고요. 네. 지금 초대라고 하는 건 저거 등을 가지고 일곱 개의 등이 달려있는 저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이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일곱 금초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네. 일곱 금초대.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네 교회가 금초대 교회다, 일곱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개 금초대가 아니라 바로 금초대가 여기 하나 있고 등이 일곱 개가 있다, 우리 교회 하나, 이게 바로 우리 그 교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일곱 금초대 이것이 자기네 교회인 것처럼 꾸밉니다. 항상 과장하죠. 항상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일곱 금초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이 일곱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In the midst of seven lamps. Among seven lamps. 예. 여러분, 그 우리가 봐도요. 예수님이 계신데 일곱 금초대 그 등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예수님이 뭐 거기 날아다니십니까? 뭐 금초대 그 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네. 일곱 금초대 일곱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 이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네, 네, 신천지 일곱 금초대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등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색하지요. 네, 일곱 금초대면 일곱 개다. 네, 금초대가 일곱 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네,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두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인자 그리스도시죠. 모습은 능력과 장엄한 모습을 여기에 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네, 여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는, 네, 그런 예, 그 모습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아주 희었습니다. 눈같이 아주 하였습니다. 아주 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땠습니까? 불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얀 머리에 하얀 이 머리털에 그 눈에서는 불꽃처럼 불이 튀어나오는 그런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볼 때 아주 눈이 부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얼굴도 아주 눈이 부셨고 예수님의 눈도 아주 눈이 부셨고 아주 그냥 눈 부신, 네,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네,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돌들을 집어넣고 바위들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녹여서 빛난 주석이 나옵니다. 빛난 주석 같고 했습니다. 제가 그 우리 한국의 포항제철이 처음에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거기에서 이제 철을 뽑아낼 때 그때 긴장된 순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박태준 사장이나 그 임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이제 큰 공장을 짓고 이제 끄덩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처음으로 이제 그 이 붉은 네, 그 액체와 같이 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그 이 철, 네, 그 붉은 네, 그 용암 같은 그 철, 그 철이 이제 처음으로 그 이 통과해서 나오면서 그 눈부신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걸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그 풀무불에 아주 그냥 그 용광로에서 그냥 녹여서 나오는 빛난 주석, 예수님의 발이 그런 아주 빛난 주석, 맞아 반짝반짝 아주 그냥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용암같이 흘러나오는 그 발이 그냥 빛난 주석처럼 반짝반짝 막 그 빛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전 놋재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놋재단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짐승의 피가 막 흘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으신 그 심판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재단, 여기 빛난 주석,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심판을 가리킨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주 많은 물소리. 여러분이 폭풍이 일어날 때 그 바다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귀를 때립니까? 그래서 많은 물,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폭풍이 일는 바다 같은 큰 음성으로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좌우에 날선 검은 한 검이 한쪽만 이렇게 그 이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찌르는 검이었습니다. 공격용 검이었었습니다. 회칼도 아니었고요. 또 과일을 자르는 과도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 로마 이 군인들이 이 전쟁터에서 이제 찌르고 상대방 적을 찌르는 그런 검이었습니다. 이런 검이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좌우의 날선 검이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볼 때 얼마나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격용 검이 그냥 예수님 입으로부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이 경악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전에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끌려가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눈이 불꽃 같고, 네. 그리고 막 이 발이 그 이 빛난 주석 같고, 네. 그냥 그 입에서는 막 그냥 날선 검이 좌우로 날선 검이 막 튀어나오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 검이 무슨 검이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시는 심판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음 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주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신 증오하신 그런 네, 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아주 이단 네, 그런 교훈이죠. 네.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싸우기 위해서 네, 그 검이 싸움용으로 있다고 하는 걸 봤죠. 어떻게 회개치 않은 자들과 싸우는 거. 뭐 싸우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들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칼에 맞는 거죠. 칼에 비는 거죠.
칼에 찔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칼에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찔린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아주 중천에 떠서 환하게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고 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네.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가 환히 비치는 네. 교회를 아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구주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큰 교회들 또 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보면서 뭘 느낍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들이 왜 저 모양이야? 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 이런 그 죄들을 드러내실 때 나도 봐야 됩니다. 나는 정결하게 정결함을 받을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뭐 그분들을 제가 합리화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너희들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던져서 쳐라. 네. 아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교회 계획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뭐 완전히 두려워서 그냥 아주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네. 기절할 만하죠. 네. 해가 환한 얼굴에 하얀 머리에 하얀 이 저 그 머리칼에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막 검이 막 튀어나오고 그 하시는 말씀은 두렵고 그냥 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냥 아주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이렇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셨지만 목적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 하박국이 동일한 계시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네, 햇빛 같은 그런 네, 그 환상을 여기 그 하나님의 그 광선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주 무서운 환상을 지금 또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오장육부가 아주 흔들린 겁니다. 네. 오장육부가 흔들려서 얼마나 그냥 예, 그 두려웠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바들바들바들 막 떠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때 두려움이 임했던 걸 여기 말하는데 계시의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네. 구원하시려고. 네.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시지만, 이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네. 그런 무서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네. 주의 백성들에겐 구원하시려고. 네.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의인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조금 전에는 뭐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리고 그냥 뭐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그 무서운 환상 뒤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걸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구절이었는데 여기 그게 나오네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견뎠던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원형극장 이 콜로세움 같은 데 끌려 나가서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그 물소들에 의해서 그냥 치어서 거기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네, 그런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둔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죽음을 겪은 그 순교자들의 집안 네, 이런 데 주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희들의 죽음 바로 내가 경험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어떤 분이 요새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아주 강연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네, 캐톨릭 신부예요. 네, 그분이 이제 황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아주 그 참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는 딱 500만 원만 통장에 남겨두세요. 네. 그럼 아유 장례비는 어떡하면 장례비는 다 부조금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딱 500만 원만 남겨두세요.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남은 그리고 이제 그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나이가 들면은 영모기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모기지를 아시죠? 그게 뭔지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맡겨서 이제 노후가 됐을 땐 거기서 주택에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관리해서 나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이제 서서히 감소가 되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 돈이 남으면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항의 전화가 온대. 뭐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그 저 뭐야 자녀들에게 저 재산을 그 저 유산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막 그냥 항의를 한대 자기한테. 근데 자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다니면서 여러분들 남은 곳 있으면은 자선 사업, 네, 뭐 그 교회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 그 주임 신부님에게 갖다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싫으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가 평창에서 그 사람 평창에서 이제 그거 저 뭐 생태공원인가 그걸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내가 거기 쓸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후 됐을 때도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재밌게 강연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을 때는 500만 원만 딱 남겨두세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꼴까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병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다 그게 아니라 내 죽을 때는 이제 꼴까닥 하고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런 꼴까닥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는 거기에다가 우리 죄를 다 홀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죄만 죽으든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사람 죽이고 난 사람들은요. 나중에 붙잡히면 그래요. 나 빨리 죽여주시오. 네. 살 의미를 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 죄를 지으니까 죄에 대한 무게가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었느라 순교자들 위로하시는 겁니다. 죽었었느라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 생각해 보라고 하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내가 죽은 죽음이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네. 다시는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왜?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피,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그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90%만 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성모독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구속의 피 100% 속죄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고 나도 무엇 좀 해서 나도 보태야지 10%는 내가 보태야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또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 전체를 다 바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 피 거룩하신 바로 본질상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새 미국의 이멀전트 철치 혹은 이멀징 철치 그런 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교회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좀 리버럴한 교회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교회 이런 데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여자 목사인가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욕인가 어디 갈보리 교회 이름도 갈보리 교회면 뭐 갈보리 교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흘린 언덕 아닙니까? 캘버리 철치 그 교회를 담임한대요. 그런데 이제 뭐 어디 공중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 난 아주 우리 그저 블러디 릴리전 아주 기독교는 이제 피에 아주 물든 그 종교 아주 그냥 피바다 같은 아주 그런 종교 난 거 참 싫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좀 피 얘기하지 않는 그런 그 기독교를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피 없는 그런 기독교를 얘기한다면 죄 사함이 없는 기독교를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불교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뭐 모슬렘이라든가 다 믿어도 뭐 되지요, 뭐. 피 흘림이 없은 즉 피 없는 종교를 얘기하자면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되죠. 뭐 신도를 믿어도 되고 뭘 정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네. 그 구속에 피를 흘리셨어요. 다시는 이제는 그 죽지 않으십니다. 왜요? 죽음의 목적은 구속이었거든요.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지었으면 예수님 밖으로 또 집어던졌다가 또 회개한다고 또 다시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야 다시 갔다가 다시 집어넣고 야 다시 나가 다시 집어넣고 이런 하나님이 이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말입니다. 네. 아, 그 죄를 자꾸만 지니까 그렇죠. 죄 지으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지. 그거 뭐 그렇게 지옥에 가서 던진다고 뭐 이렇게 돼야 꼭 뭐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자고 하는 거죠. 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의 열 번 쓰였습니다. 이 하데스는 두 가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장소, 헬, 지옥으로, 또 하나는 죽음의 상태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이 세 번은 심판의 장소로, 이 하데스, 조금 전에 음부라고 하는 게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데스라는 말은 심판의 장소로 셋, 일곱 번은 죽음의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이건 하데스인데 여기 하데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죽음의 상태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지금 딱 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셔서 구속의 값을 치르시고 이젠 사망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 이 두려운, 그렇지만 결국은 구속하시는 그 인자의 환상 봤습니다. 본 것입니다. 네. 과거. 네.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그 아시아인 일곱 교회. 네. 에베소 뭐 그런 데 있는 일곱 교회. 장차 될 일, 다가올 그런 그 사건들을 기록하라. 네. 한 것입니다. 존 몰버드 박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1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은 인자의 환상입니다. 과거죠. 네. 2장과 3장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장래의 사건들,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아웃라인을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과거 인자의 환상,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현재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요한 시대,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래의 사건들,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의 미래적인 해석만이, futuristic 미래적인 해석만이 일관성을 가진다.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진다. 계시록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계시록을 우화적으로 해석한다. 네,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그런데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와서 또 아주 악하게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집단이 바로 이만희 집단입니다. 또 여러 그 이단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교리 거기다 꽤 맞추는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경을 만들어내고 이만희 계시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 아닌 다른 그 이상한 이만희경, 이만희 계시록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거기다 성경을 잠깐만 갖다가 대입해서 새로운 것을 써내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네. 그러면 신천지식 그 우화를 말씀드린 것이고, 네. 그 네 가지 해석법을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머지 세 가지 해석법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그럼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해석이 그 중요한 문제들은 다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평합니다. 환상의 상징.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이 봤던 그 상징. 네. 뭐 일곱 별, 무슨 뭐 금초대, 뭐 이런 상징 후에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은 매우 난해한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읽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설교자들도 사실 이걸 그렇게 그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 난해하니까.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상징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깊은 이 성경의 학생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또 말세의 인도를,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준다. 네. 말세가 얼마나 혼돈됩니까? 혼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뭐 지금 100세 시대, 무슨 뭐 110세, 뭐 20, 이런 100세가 넘어가는 얘기를 막 하는데요. 뭐 40대, 뭐 30대 사는 사람들 앞으로 110, 120 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아진 거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들, 네, 점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굉장히 그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 도덕적으로 아주 악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는 없던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이만큼 하고 끝나면 되겠지. 이젠 좀 어느 정도 하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점점 더, 네,
사탄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점점 더 역사하고 점점 더 우리 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세에 그래서 인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겠구나, 휴거가 있겠구나, 이 땅에 지상에 환란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또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엔 이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이런 그 말세에 그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소망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세 인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위로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열일곱 별의 비밀, 별이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이렇게 붙들고 계신 일곱 개의 별들, 이것은 무엇인가? 교회 사자입니다. 그 한 개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들입니다. 이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주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 오른손에 넣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거 정말 그 제가 목사니까 그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이 충성된 목사들 누가 붙들고 있죠? 우리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보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구리시에 한국의 유명한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리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커졌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은퇴하시고 후계자에게 물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산속에다가 수도원이라고 해서 수양관 이런 걸 짓고 거기서 이제 그 기거하시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사역하시는 은퇴하신 김진홍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이단에도 뭐 관련됐고 무슨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고 그래서 교회에 지금 반쪽이 났어요. 그 목사님을 옹호하는 쪽이 있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이 생겼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에게 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담임 목사, 현재 담임 목사님을 옹호하는 측에서 한 30여 명이 차를 타고 이제 이 김진홍 목사님 계신 수도원을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이 일에 끼어듭니까? 은퇴하신 분이.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아무리 은퇴한 목사님이실지라도 교회가 그런 위기에 존망에 걸려 있는데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냥 뭐 난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이제 가고 안 가는 건 내가 결정할 문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인가 하는 분이 목사님 얼굴 가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병원으로 그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사진이 그 이 오른쪽 여기 왼쪽 이 그 이쪽에 네, 여기를 가격을 해서 시퍼렇게 아주 시퍼렇게 멍이 피멍이 이렇게 아주 시퍼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 나온 걸 보면서 이 구리의 어떤 그 인터넷 신문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두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목사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쫓아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교회는 뭐가 됩니까? 목사님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목사님이 끼어드시려고 합니까? 왜 목사님이 끼어들 만한 왜 그 저기 그 권리가 없어요? 있죠.
법적으로는 없다고 해놓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나 있죠. 네. 염려할 수 있죠. 염려해야죠, 또. 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왜 그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70이 넘어가신 이제 노인 그분을 왜 갖다가 그 저 뭐 주먹으로 때리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그 장로라고 하는 분 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 사람 정말 장로 그거 직분 띄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기 좀 어떤 장로님이 들으시면 제가 장로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안 듣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폭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그건 결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여기 보니까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그 사자들을 여기 붙들고 계신 이 주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충성된 목사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자를 치는 건 곧 예수님의 손을 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곱 금 촛대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여기 이렇게 상징을 얘기한 다음에 성경이 해석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일곱 별의 비밀이라 하는 말씀도 나와요. 요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이단들이 있죠. 아이고 비밀 요거 내가 또 써먹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 일곱 그 저 별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밀을 알 턱이 있나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일곱 별의 비밀. 바로 일곱 교회의 별은 사자니라. 그 사자예요. 목사예요. 이거 별은 상징이 사자 목사예요. 그 교회에. 네. 근데 뭘 비밀이 또 따로 있어요. 비밀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요게 문제죠. 성경에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 이제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네. 일곱 첫째는 일곱 교회라. 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선행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빛을 잘 못 비추고 있는 면들이 있죠. 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그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이게 흐리고 빛이 잘 비치지 않으면 그것도 보입니다. 네. 환히 비춰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은 달리 얘기하면 착한 행실,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때 교회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저기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설교자인데 그분은 성막에는 일곱 개 등을 가진 촛대가 있었다. 네, 여기 성막이죠. 여기 지금 일곱 개의 등 여기 보이십니다. 가진 촛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가시적인 보이는 연합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 교회와 국가 신정주의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 그 개혁주의에서는 이스라엘도 구약의 교회로 보니까 네, 유대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있다. 네. 네, 그래서 촛대가 하나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우리는 촛대가 몇이죠? 일곱 촛대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촛대. 네.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십니다. 이유는 새 시대의 교회들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1장은 인자의 환상 과거를,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현재를, 또 4장에서 22장은 장래의 사건들 미래를 말하고 있다. 성막에는 일곱 개 등을 가진 촛대가 있었다. 네. 하나가 있었는데, 촛대가 하나 있었는데 일곱 개 등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시적인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 교회와 국가. 계시록에서는 우리 일곱 촛대를 봅니다. 네. 일곱 촛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십니다. 이유는, 일곱 촛대인 이유는 새 시대의 교회들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22번째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에서 19까지는 종말론 전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종말론 전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20번 서론 및 요한계시록 서론 및 1장 1절로 6절, 21번은 1장 7절, 또 오늘 본 22번입니다. 1장 8절로 20절.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짝으로 지금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에서 6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의 그 계시록, 또 이 세대주의의 계시록, 그리고 또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계시록,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환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분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심령이 정말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